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지니님? 바로 서리 센트럴 역에 있는 네 파크웨이 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지금 현재 파크웨이 1이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곧 분양을 앞둔 파크웨이 2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부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오랜만에 좋아요. 오랜만에 좋은데 네.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웨이 2는 스튜디오부터 2베드룸까지 다양한 플로어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의 시작가가 30만 불 후반, 원베드의 시작가는 40만 불 후반, 주니어 2베드룸은 60만 불 중반, 그리고 2베드룸이 70만 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완공 시기는 2028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분양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9년 초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모션이 있죠. 첫 120채를 구매하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지금 스토리지 락커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닛들 중에 50만 불 이상의 유닛을 사시는 분들께는 주차장까지 포함해 준다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 아무래도 스튜디오보다는 이 원베드룸 이상 유닛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쵸?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파크웨이 2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이 서리 센트럴 역과의 거리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걸어 보실까요? 너무 추워! 한번 걸어 보실까요? 가시죠. 네, 그럼 저희가 이 파크웨이 부지에서 서리 센트럴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네, 고고고! 고고고! 자, 저희가 지금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보폭으로 걷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또 서리 센트럴에 나온 이유가 저희가 맞아요. 한 네. 2주 전에 올렸던 서리 센트럴 분양 관련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와, 문의가 쏟아졌죠. 관심과 문의가 네.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50만 불 미만의 그런 그쵸. 집들이 있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매물들 비교적 좀 새 콘도들이 맞아요. 많이 있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 있고 해서 렌트 시세가 정말 괜찮습니다. 맞아요. 렌트 시세 제가 또 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가 1700에서 1800 그리고 원베드가 2000에서 2100 네, 근데 저희가 또 최근에 2200까지 맞아요. 또 렌트를 하고 계시는 네. 분 봤잖아요. 저희가 또 쇼잉하다가 보니까 2200에 살고 계신 분도 진짜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봤습니다. 2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2700에서 2800 네, 그 정도로 다 지금 렌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서리 센트럴 지역에 하는 이런 지금 뭐 파크웨이 2라는 이 분양처럼 앞으로 나중에 또 그 밸류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는 좀 자신하는 것 같아요. 이 서리 센트럴 지역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신호 대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오늘 측정한 것보다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고 뭐 수다 떨면서 왔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건너편에 시리홀과 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뒤로 바로 지금 짓고 있는 파크웨이 1이 보이고요. 지금 스카이트레인 소리도 다 들리실 거예요. 완전 역세권이에요. 완전 네. 역세권. 근데 가격이 40만 불 후반부터 시작. 네. 너무 좋죠. 파크웨이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지하철에 붙어 있는 거보다 파크웨이 2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역세권이면서 맞아요. 떨어져 있어서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본사잖아요. 맞아요. 네. 또 개발사가 뭐니 뭐니 해도 사실 다른 거는 안 들어보셨어도 이 본사만큼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저희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서리 센트럴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시간은 정확히 5분 27초.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 그쵸. 이제 걷느라고 또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도보 사실 5분 미만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돌아갈 때는 뛰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뛰어서 얼마 됐는지. 네. 댓글에 맞추시는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가 네. 여기 서리 센트럴에서 파크웨이 2까지 뛰어서 몇 분일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 스타벅스 상품권 20불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쏩니다. 저희가 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가,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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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셨나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짜란! 와우! 와우! 신호등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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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리 센트럴 역까지 지금 파크웨이 부지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저희가 오늘 다녀와 봤는데요. 걸어가면 5분. 5분. 네, 그 다음에 네. 뛰어가면 네, 걸린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아까 저희가 드렸던 퀴즈 정답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추첨을 드려요. 네. 한 분께 네, 스타벅스 상품권 20불 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